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팬데믹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였고, 2022년 대선 때부터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올해 또다시 이런 어이없는 일이 터졌다. 더구나 이번에는 의혹이 제기되자 뜬금없이 백지화한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재추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코미디처럼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한다. 이들 비리와 의혹의 공통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흔히 개발 이익이라고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개발이 없더라도 용도 변경 또는 사회경제적 변화만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므로 개발 이익은 폭이 좁은 용어다. 또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확하다. 토지 불로소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든 또 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리가 없다. 토지 불로소득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대 추구를 일으켜 시장의 효율성도 저해한다. 또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는 수단인 토지 보유세는 조세 중에서 가장 시장 친화적이다.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도 왜 제도를 고치지 않는 걸까?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나 재산공개 때마다 드러나듯 부동산 부자가 결합한 카르텔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된다.